보고 번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잠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2부 기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이 레위기서를 우리 볼때 어떤 분들은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레위기서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고, 왜냐면 피가 철철 넘칩니다. 물론 이제 짐승의 피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전 피를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레위기서는 피의 복음이 여기 농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할 때 레위기서를 보면 더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이걸 더좀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한번 번제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리고 소제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 기도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여기서 이 예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 코르반 코르반 예수님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거 코르반이 신약 시대 때 이제 바리새인들 그 성전 안에서는 헌금으로 헌금함으로 이게 대체가 된 것이에요. 근데 아무튼 코르반을 드릴 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 소나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온순하고 온유한 동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요,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힘으로 못 일어난대요. 매매 이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이러는데 목자가 안 일으켜주면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유하고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양이고, 소는요, 뭔가 이제 묵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묵직한데 온유해요. 뭔가 순종적인데 평화스러운 어떤 그런 상징의 동물이 소인 것입니다.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니라. 이건 뭘 상징해? 이 소나 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 번제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올라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도 또 비슷한데 올리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번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올려드리고, 우리 돈을 올려드리고, 우리 관계를 올려드리고, 우리 전체를 전부, 우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올려드리고 올라. 이게 번제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번제라는 단어로 번제라고 번역 안 해놓고 올림제물이 올림제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다 올려드렸어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올려드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번제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이 나고, 또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바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릴지니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예,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는 제물을 가져온 죄인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당사자인 것입니다. 예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소의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소의 머리에 모든 불순종했던 것들이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소의 머리에 모든 죄들이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다 소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예, 여기서 수송아지를 누가 잡아야 돼요? 수송아지를 가져온 그가 잡아야 되는 것이요. 수송아지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제가 수송아지 잡는 방법을 실제 영상으로도 보고 책으로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송아지 목을 따야 돼요. 칼로. 예리한 칼이 있어요. 그 송아지만을 딸수 있는 아주 예리한 그 칼이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 착 찔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피가 철철철철
나오면서 막 완전히 발버둥 치고 막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자를 때는 와 이러다가 갑자기 힘이 쫙쫙쫙 빠져요. 그러면서 죽습니다. 소나 양이. 근데 이 목을 따는 처음 의식을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소를 가져온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 따는 건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예수,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 내 그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럼 이 수송아지가 죽은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방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희생이 제단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이 예배의 제단 가운데 뿌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 피가 어떤 피예요? 이 여러분 수송아지를 드릴 때는요 매번 수송아지를 드리고 피를 흘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것이고 그 피가 영원합니다. 효력이. 그러니까 그 피가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를 이렇게 죽일 필요가 없고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의 피, 예수의 피를 이웃 가운데 철철철철 끈적끈적하게 찐득찐득하게 이웃 가운데 뿌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예수의 피 찬양을 꼭 넣습니다. 예수의 피. 그리고 제 설교에도 항상 예수의 피 한 번 이상은 꼭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제단에 철철철철 뿌려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수송아지의 피가 뿌려지는 것인데 이 제단 가운데 예수 때 보혈이 철철철 뿌려져서 어떤 죄인이 입구 가운데 오더라도 완전하게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 번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전부 드려지는 제사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드려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입니다. 가죽. 가죽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가죽을 뭘 상징한다고요? 외식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겉모습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절대로 안 받으세요. 겉으로 아무리 뭐 옷을 이쁘게 입고 온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이거. 하나님께서 겉으로 막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겉으로는 뭐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십일조를 내는 것 같고 뭐 그 주보에 십일조 명단 이름이 딱 있는데 거기 맨 앞에 내가 있는데 아, 그럼 그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만 같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가죽을 촤악 벗겨놔야 돼요. 가죽 벗기는 저 봤습니다. 실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쬐어야 돼요. 가죽을 쬐어야 돼요. 이거 안 쬐면은 가죽이 잘 안 쬐져요. 가죽 쬐는 게 힘들어요. 쬐는 게 힘들어. 여러분들 겉으로만 휘황찬란한 그 가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외식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 뭐냐면 그 불법적인 직분 구조 세팅하면서 그 직분 구조 안에서 서로 시켜먹는 거 그거 외식인 것이고. 그런데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시켜먹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냐는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데 성전으로 맹세를 안 해요.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이 크냐. 성전이 크죠. 그런데 실물을 좋아하는 거라. 요런 태도. 이게 뭐 외식하는 태도. 외식하는 태도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돈 좋아하는 데서 거의 다 대부분 나타납니다. 돈 좋아하는 데서.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11조 한들 뭐예요? 11조 하면 좋지만 한들 뭐예요? 한들 외식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리고 11조 낸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그 11조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예, 11조라 그래도 안 받으세요. 안,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11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11조. 속이 빈 거라 속이. 이 가죽을 쫙 벗겨내야 되는데 가죽을 쫙 벗겨내야 이 번제가 드려지지 않은 거라.
예수님의 설교 말씀으로 말하면 내 속이 다 까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게 까 뒤집어지지 쫙 째질 않았어요. 째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찢으십니다. 찢으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찢으십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피조물을 주님께 찢으셨습니다. 예. 그 가죽 옷을 전 딱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장면이 전 생각이 나요. 크으, 아담을 위해서 내가 이걸 피를 흘리고 찢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외식을 쫙 찢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은혜에 그 도달하지 못하는 그 휘장, 그 휘장이 소가죽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그게 찢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게 쫙 찢어졌어요.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토록 바라신 거예요. 내가 이거 찢어버리기 원한다. 찢어버리기. 너와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찢어버리기 원한다. 예배 가운데 너 지금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외식들 찢어버리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리되 가죽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 가죽은 나중에 이제 보면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제사장의 이제 예물로 이제 가죽이.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항상 번제는 이제 여러분 매일 드려야 돼요. 상번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전에 번제 드려야 되고 오후에 번제 드려야 되고. 번제 드릴 때마다 가죽을 쫙 째면서 가죽이 자기 제사장 소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가죽을 보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네 가죽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라. 아멘. 이게 번제 드리기 전에 세팅되어져야 되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번제 드려지기 전에 뭐가 세팅되어져야 되냐면 먼저 나무가 세팅되어져요. 나무를 벌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불이 예, 온전히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나무를 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나무 기도 시간 떼어놓은 거예요. 기도 시간 떼어놓은 거. 그래서 불만 탁 거기에 점화되기만 하면 그냥 불이 슉 그냥 확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떼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러는데 도무지 뜨겁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딱 보면은 불덩이 같은 사람이다. 불덩이 불이에 불. 저는 불 얘기만 탁 들으면 뭔가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아 주님. 개척할 때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이 저희 지하 교회 안에 연탄 같은 것들이 가득 이게 차 있었대요. 연탄 같은 것들이 막 가득 차 있었는데 근데 권사님 너가 성냥불 하나를 이렇게 딱 들고 가더라. 거기 지하에 성냥불 하나를 들고 왔는데 내 생각에 야 저 성냥불 하나면 여기 있는 모든 연탄이 전부 타버렸겠구나. 요 성냥불 하나면 너의 그 불 때문에 여기 얘가 활활 타오르겠구나. 이렇게 아버지 꿈을 꾸셨다.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 아버지가 뭐 별로 신앙 깊으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꿈을 꾸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꿈 얘기를 제가 딱 들었는데 제 가슴이 좀 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얘기해 주신 분들 주위에 이제 제 개척한 다음에 권면해 주신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어머님 가게 도와주면서 기도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님 가게 이제 도와주는 거 끝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붙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불이 붙여질 수 있는 기본 그 나무가 벌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가 이웃 가운데. 그래서 저 주일날 다른 거 안 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하잖아요.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불을 제가 세팅해 놓은 불 벌려 놓은 거예요. 이게 주일날 1시 반부터 5시까지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고 이게 이 나무를 장작 벌려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이게 벌려 놓지 못했어. 그러니까 뜨겁지가 않아. 어떤 교회 가면 뜨겁지가 않아.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하면 뭔가 뒤에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무가 벌려져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벌려져. 예. 저도 여러 예배들을 많이 체험해봤는데 요 예배 구조가 아무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기도 많이 하고 말씀만 전하고 끝. 그리고 나머지 그 불은 어디서 활용하면 되나? 교회당 바깥에서 그냥 가정 안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가정 바 교회당 바깥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예,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를 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 몸을 각을 떠야 되는 것이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뭘 상징하니까 우리의 생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머리통이 주님께 따로 이게 목이 잘려져가지고 드려져야 되는데 머리통이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시멸룡을 꽉 쓰셨죠. 가시멸룡을 우리 생각 안에 있는 더러운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고정관념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 오직 그것만이 목표점이에요. 오직 그거 아니면 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난 그러니까 사랑 없으면 못 사는 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으면 못 사는 거라. 나는 거룩함이 없으면 못 살아요. 거룩함이 없으면. 예? 길선주 목사님, 일본인들이 하도 길선주 목사님 막 그 신사참에 반대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길선주 목사님 끝까지 신사참에 반대하시고 민족 지도자 33인 돼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3.1 운동 주도하셨거든요. 일본 수사들이 길선주 목사님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수 있을까 고안을 하다가 길선주 목사님을 창녀촌에 딱 넣은 거예요. 뭐 눈을 이렇게 감겨가지고 창녀촌에 넣었나? 창녀촌에 딱 넣었는데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분위기가 딱 이상한 걸 딱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딱 느낀 거예요. 그 눈을 딱 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창녀촌인 거예요. 근데 저기 끝에서 어디 여자가 저벅저벅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나는 창녀촌에 있으면 망한다 막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고함과 함 여기 있으면 마귀의 속으로 있으면 망한다 들어오지 마 아예 그냥 막 쩌렁쩌렁하게 막 창녀촌 안에 막 그런 식으로 막 발광을 하니까 창녀촌 운영이 되겠어요? 나머지 장소 운영이 되겠어요? 운영이 안 된 그거 못 들어왔어요. 여자가 들어오지 마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여자가 어떤 이제 천막 안에서 성폭행을 당할 때 소리를 외쳐라. 외마디 이야 막 외쳐라. 그럼 성폭행 범도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그럼 여자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폭행 범이 여러분들 폭행하려고 그럴 때 이거 기억하세요. 소리를 막 지르세요. 으아! 막 소리를 가만히 있지 말고 으아! 막 소리를 지르면 성폭행 범도요. 성폭행 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재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도망갑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소리가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가 이런 것보다 여자가 야! 얼마나 째지는데 듣기 얼마나 싫은데요. 그러니까 성폭행 당하기 전에 성폭행 보면 혹시라도 그렇게 오면 으악! 옆집 다 들리도록 막 다 들리도록. 예, 근데 이제 산에서 성폭행을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고 산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 못하니까 근데 이 도시 같은 수많은 사람들 모여 사는데 으악! 하면 성폭행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확 느낍니다. 예, 요거 여러분 지혜입니다. 요거를 우선 기억하시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 머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 앞에 박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이 우리 몸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되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한테 마음과 몸과 뜻과 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사세요. 몸을 도무지 헌신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몸 헌신하셨다고 나는 할 필요 없다. 그건 율법주의적이다.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시되 다른 사람 몸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방해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방해하지 마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되면 몸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돼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막 손을 올리고 예배드리고 우리 몸을 사용해서 막 설교 말씀을 밤새도록 막 증거하고 싶고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막 안 뚫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으아하면서 진짜 우리 발성을 막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막 외만이 외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이럴 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떨 때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게 몸으로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도 야, 부르짖는 거 너무 율법주의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막 치부한 사람들이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불살르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몸을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 몸 부분 전부 다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이 몸통이면 몸통 예? 발꼬락이면 발꼬락 손가락이면 손가락 손가락 클릭질하는 것까지 전부 다 예? 인터넷 클릭질하는 것까지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이것도 다 주님께 드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네, 냄새니라. 예,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속에 있는 내장 속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며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속죄제 번제 소제 이건 3종 세트로 거의 다 드려졌습니다. 화목제 드리기 전에도 항상 이제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번제가 드려지고 예. 그러니까 번제는요 반드시 죄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봉사충성 많이 해도요 어떤 분 봉사충성은 하나님께 올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속이 더럽거든요.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다 봉사충성하고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십일조하고 속에서 사람들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안 받으세요. 예. 근데 만약에 속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려지게 되면 그거는 화제라 화제라는 단어를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죠. 화제라는 단어가 ESV 성경에서 food offering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 제사다. 예, 음식 제사. 이걸 화제라고 번역을 했어. 화제. 이 ESV라는 성경에서는 food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해 놓고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예, offering made by fire. 그러니까 fire offering이라고 실제 번역을 했습니다. fire offering. 킹 제임스 예, 화제, 불로 드려진 제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해석이 다 가능한데 번제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먹으시는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맛있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맛있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종드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고침 받고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께 수종들면서 예수님을 물질로서 섬기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거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어떤 헌신들을 주님께서 맛있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 그거를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그게 맛있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나는 이제 배고픈 애들이 가장 이제 기뻐할 때 얼굴이 펴질 때가 뭐냐면 밥 먹는다 이럴 때 특별히 제가 이제 선교부 총무할 때 단기 선교 그 기획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밥 먹는 거 그 기획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밥 먹는 거 빼먹으면 난리 납니다. 그때부터 애들 막 우리 권위를 무시하고 막 방귀를 일으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음식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음식 간식에다가 야식까지 저희 막 다 세팅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그 단체 모여가지고 기도원에서 그 집회하는데 그때 집회 끝나고 그 뜨겁게 막 기도하는 시간 갖고 집회 끝나고 저희가 통닭을 주문했습니다. 통닭 주문해가지고 애들 막 주는데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애들 막 분위기가 막 끝내주는 거예요. 예,
기분이 막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분위기가 확 달라요, 음식 때문에. 배고픈데 먹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러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뭔가 갈급해 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자에 대해서 갈급해 하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건 뭐냐면 예배자를 갈급해 하신다, 배고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자로서, 예,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로서 우리 삶을 헌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먹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게 뭐와 연결되었어요? 불탄 헌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완전히 주님만 사는 게 이게 번제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번제의 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올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그리고 이제 번제 우리 한 구절만 더 우리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이 직역하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공동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밤새도록 그 번제물이 아침이 될 때까지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시편 3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로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되세요.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불로써 성령 충만하고 꿀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이미 마음가운데 기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지금 여기서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기도 시간 안 떼어놔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만 하는 시간 습관적으로 떼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철야도 하셨습니다. 제자 세우시기 이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다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큰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 십자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기도로. 그때 기도할 때 그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님 앞에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땀이 피가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엘리야처럼 정말 무릎이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막 닿고 그렇게까지 제가 기도해 본 적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우리가 성전에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잖아요. 성전이 우리와 같은 사람 뭐냐면 주여 나를 죽여주셔서 막 이렇게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근데도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시고 이렇게 간절히 시간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아침에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쉬시더라 말씀하신 것이건 저녁에는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혹시 어떤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안을 놔두고 철야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요즘에 철야기도의 불길이 많이 끊어진 것이 한국교회. 옛날에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교회 다닐 때 초창기에는요 철야기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철야기도를 거의 뭐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사람들 번갈아 가면서 나와가지고 막 그 마이크 잡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북치면서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새는 제가 딱 보니까 중간중간에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막 이상한 것들 많이 듣고 뭐 그러던데 근데 아무튼
정직하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영성, 이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을.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일반적인 어떤 마귀의 저주들,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이 막 나간다. 이 나가는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철양, 금식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에 시간 떼놓고 기도하시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 불이 아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제한테 이제 권면해 주신 어떤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 목사님은요 저보고 5시간 기도하라 그러더라.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해라 꼭 권면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거 지키려고 했는데 안 지켜주신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솔직히 어머님 가게 도와주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5시간 기도 좀 빼먹은 적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게 안 도와주고 기도에만 더욱더 이제 전념하도록 지금 제 삶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목회자는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3시간 이상 기도하면 그래도 교인들 천국으로 이끌만한 말씀은 나올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4시간 기도하면 그래도 교인 안에 불은 줄 수 있을 것이다. 5시간 기도하면 그 지역 가운데 누르는 그 영을 다 이제 간파하고 그 지역 가운데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려면, 평신도가 유혹을 이기려면 1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이게 1아워인 것이거든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반드시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최소한 아무리 시간 없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3시간 이상은 최소한 기도하고, 지역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분 5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시는 삶 사시고, 예, 이렇게 기도할 때 불이 피고 항상 피고 꺼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워 태워져서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 주님께 다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당 초소 가운데 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내 마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